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기사 필기, 실기를 모두 한 번에 합격한 소용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실기의 경우 가채점 시 굉장히 합격 커트라인이 애매해서 탈락했으면 또다시 공부할 생각이 엄두도 안 났겠지만 운 좋게 붙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향후 저는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상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필기는 전반적으로 수월해서 기출문제만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기의 경우 PG의 전격전압을 묻는 문제, 그리고 공구의 이름을 쓰는 문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분명 기출에서 봤던 것들인데 설마 이게 나오겠어? 하고 그 당시 넘어갔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운이 좋게 맞아 합격했지 정말 아찔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겠어? 하고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느낀 것은 교수님이 알려준 내용은 교수님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다고 강의가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강의로 먼저 유형과 이론을 익힌 뒤 그 시간보다 최소 3배는 개인 시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인디저스 B 문제를 풀 때 느낀 것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틀렸겠구나 느꼈습니다. 일단 맞던 틀리던 최소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맞춰도 풀이법을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필기의 경우 오답노트에 연도, 회차, 번호를 적어두고 오답노트를 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문제를 옮겨 적기 애매하니 포스트잇을 붙여 그 문제만 자주 찾아보았고, 실기 주관식의 경우 미니 단어 카드를 만들어 앞장에는 문제, 뒷장에는 답, 이런 식으로 공부 시작 전 1시간씩 꼭 봤습니다. 전부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교수님이 열정적이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현우 교수님께서 전기기기 첫 시간에 직접 계좌, 회전자를 가지고 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실력 있으신 교수님들이시니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기를 공부할 때 실기도 같이 한다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기는 매우 어려운데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기를 하실 때 전력공학 같은 경우 꼼꼼히 공부하셔서 실기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며 실기, 주관식 인강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게 합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